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로드 ESI 1.3이군요. 방방공. 아주 안 좋아요. 아주 안 좋습니다. 아, 근데 꼭 방모 챙겨서 막 해야 되나? 그냥 공포 위주로 해서 사냥을 하면 안 되나?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보장구 센서를 유지하시겠다. 에디는 다 없네. 3초업에 럭 데미지 올스텝. 야, 어, 이거 좋다. 최대 추억보다 공 때려 박는 것보다 훨씬 좋네. 완작도 다 해놨고 좋은데. 아이고, 작. 작이 문제입니다. 이거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쓰다가 그대로 팔아서 새로 해야 될 것 같고. 나로도 약간 돌소공에 속하는 편이죠. 쇼. 아, 이런 거에는 애들 달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어. 나중에 토도하면 될 것 같고, 12-15%라든지. 어, 추업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무조건 좀 필수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. 아, 대기 40이네. 5성.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? 사카오 웹소리요? 여기도? 신발도 바꾸겠다고?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그래 보인다. 카핑마을 조금씩 만들고 있다. 17승까지 끌어올리시겠다고. 그럼 보장 9세는 날라가는데? 보장 하려는 거 아니에요? 9세도 터뜨리려고요? 보공 10%에 다 날라가는데? 엑셀은 17성부터 보통 효율을 많이 발휘한다고 얘기하죠. 실블링 마이로 바꿀 거라. 굳이 실블링을 받고 마이스터링을 깨면 되지. 아니, 벤전스링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답이긴 하지. 그럼 마이스터링 들고 올 거면은, 뭐지? 마이스터링. 아이고. 마이스터링 들고 오면. 귀걸이도 결국에 나중에 반지를 바꾸든가 해야겠네. 앱솔로 간다고? 그럼 무기도 앱솔 간다고? 이렇게 간다고? 신발도 앱솔 가고? 모자를 퍼프 간다고? 이렇게 앱솔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죠. 내 그냥 사카오 웹 하면 안 돼? 나로 사카오 웹 좋다. 그렇게 좋다면서. 어차피 에픽 둘둘이겠다. 에픽일 때 사카오 웹의 가성비가 아주 날라간다고. 이거는, 네, 추업도 움직여야 돼. 중고래는 무기가 지금 별로라. 무기 좋은데?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추업도 좋고. 이게 최대 추업보다 좋지. 036이 맥스잖아요. 그죠?
록 40 하면 공10 정도 되니까 올스텐 6% 하면 최대 초옥에 40 데미지 6% 붙은 것도 좋은 것 같은데? 장갑 추업 작업은 하는 게 아닌데 추업은 돌리는 거 아니에요. 사야지 돌리는 게 돈이 더 나가지. 무기 추업 좋은 거예요. 이거 최대 추업보다 좋다니까. 최대 추업 036 이잖아 36이요 28이 그 전이 36, 28, 21, 16, 11인가? 그럴걸요? 그렇습니다. 세 번째. 무기 초 좋아. 문제는 잠재하고 에픽을 바꿀 때가 문제긴 하지. 당장 쓸만하지. 초업이 좋아. 완작도 돼 있고.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아이디어였으면은 일단 신발을 장갑은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냥 대강 쓰다가 그냥 내 개인적인 순위를 얘기해 줄게요. 이거하고 이거 있잖아.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두 개는 그냥 대강 쓰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바꾸는 거 좀 추천하고. 첫 번째 이유는 추업도 추업이잖아. 숄더 같은 경우는 애점 에디도 뚫어야 되고 에피까지 올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고. 장갑 같은 경우는 보통 레전 선호하잖아요. 레전까지 올린다고 생각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두 개는 사는 거 좀 추천해요. 추업도 그렇고 에디도 그렇고 해가지고 대강 쓴다는 느낌으로 잠깐 쓰는 거라고 치고 망토는 좀 그렇고 신발은 앱솔로 나중에 간다면은 선택이죠. 4카 5앱이냐 5앱솔이냐 하는 건 일단 모자는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. 별로는 무엇이냐 일단은 젠팩업 하자. 여기도 어 다 되겠네. 야 뭐야 젠백업 다 돼있잖아. 그것도 50렙으로. 일단 피체성 달만한 건 좀 달고요. 뭐 아주 반전이 이렇고 까비 아쉽게 놓쳤고 뭐 어쩔 수 없어. 들고 갈 거는 17성 올리든지 뭐 아 좀 아깝다 싶으면은 그냥 10성 정도 대강 사냥할 만큼 쓰다가 큰 그림 그려서 하나씩 바꾸는 게 낫긴 하죠. 선택은 뭐다 본인의 몫이다. 이것도 추업이 좀 낫긴 해요. 그지? 대강 쓰다가 큰 거 하나씩 들고 오든가 아니면은 끌어올릴만한 템을 아예 싹 들고 오든가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긴 합니다. 끌어오는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. 17성화도 날아갈 수도 있고 추업이 또 너무 높다 보니까 가성비는 안 좋을 수 있지. 그만큼 공이 안 올라가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될 수 있어요. 상한양할 정도 되면 그냥 대강 쓰다가 한 번에 사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포 위주의 템 세팅을 좋아하긴 하죠.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여기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다 돼 있는 거 사와야지. 이거 유점 땡겨서 올려봤자 개선해줘. 무기는 대강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원한다면 17성까지 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쓰다가 팔든가 해야죠. 이거는 돌리면 안 돼요. 돌리는 템 아니에요. 그냥 그대로 팔고 새로 사야지. 살 거면은 이거는 그런 템 아니에요. 그대로 팔고 다른 걸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별로예요. 이거는 말했다시 사는 거 선호하고 앱솔색 갈 거면 정해주고 숄더 가고 타일도 움직이는 거 아니고 오케이
나머지는 17성 올리거나 선호하진 않아요. 추업이 별로라가지고. 그렇다고 손해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. 작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. 대강 쓰다가 하는 거 추천하긴 합니다. 질문 있습니까? 카루타 도는지를 꾸역꾸역 복물을 어디서 챙기죠?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되죠. 이걸 팔고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이렇게 껴놓고 새로 맞춰요.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쓰고 있다가 어차피 그 바꾸려면 오래 걸리니까 댐산포도 들어있으니까 방어구 위주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으로 들어가면 되죠. 없는 셈 쳐 차라리 속 많이 올라가긴 하네. 스위칭 식으로 쓰면 써도 되지. 굳이 이거를 해갖고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. 장비 터지면 추업 작 다 날라가나요? 아니요, 추업하고 작 다 그대로 있고 별만 떨어져요. 12성으로 보보공 지금 신경 쓸 때 아니라니까. 아르카나 들어갈 텐데 수공 올려야지.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오케이, 이해하셨나 보군. 나이스. 감사합니다.